오늘 시장 관련된 이야기는 심수빈 연구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시장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일단 크게 오른 건 아니지만 증시 분위기가 나쁘진 않은 것 같군요. 네. 네, 일단 전일 미국 증시부터 살펴보시면 일단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한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는 하락 출발했습니다. 전일 미 증시는 장 초반 애플을 비롯한 일부 기업의 양호한 실적과 또 미중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그러나 FOMC 이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파웰 연준 의장이 시장의 예상보다 다소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이면서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락 출발했던 국내 증시는 외국인의 현선물 매수세가 유입되자 코스피는 상승 전환을 했고, 또 코스닥의 경우 반도체와 또 5G 통신 장비 업종이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5G 품질 개선을 위한 기지국 설치 확대 소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오늘 관련 소식에 금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통신 업종의 강세도 두드러지는 흐름입니다. 한 가지 더 짚어드리면 일단 오늘은 또 달러원 환율이 전일 대비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30일에 달러원 환율이 재차 10원 가까이 급등하면서 1168원 선에서 마감을 했었습니다. 다만 지금 달러가 FOMC 이후 달러 강세를 보였지만 최근 급등세를 생각했을 때 다소 주춤하고 있고, 또 최근 달러원 환율의 급등에 대한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점, 또 외환 당국의 개입에 따른 경계감에 오늘 환율은 1165원 선으로 내려온 모습입니다. 결국은 좀 미국 쪽을 보게 된다면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있었는데 FOMC 경계감이 상당히 좀 많이 진행이 됐다라는 말씀을 정리를 하면 될까요? 좀 정리를 해주세요. 우리 쪽도 좀 봐야 될 것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예. 일단은 전일 FOMC 먼저 조금 짚어드리면 연준이 정책금리를 2.25%에서 2.5%로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성명서를 통해 또 고용시장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또 1분기 경제 성장률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라고 언급했는데요. 다만 물가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졌다고 언급했습니다. 3월의 경우 낮은 물가의 원인을 에너지 가격 하락이라고 언급했던 반면 이번 성명서에서는 해당 문구를 삭제한 점이 특징인데요. 다만 향후 정책 금리에 대해서는 인내심을 가질 것이다 라는 통화정책 스탠스는 유지하면서 연내 금리 동결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FOMC 이후 달러는 강세로 전환했고 미국 단기 금리도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파일 연준 의장의 발언이 시장 예상보다는 다소 덜 비둘기적이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일 발표된 ISM 제조업 지수가 전월치를 하회했지만 여전히 확장 국면에 머물러 있고, 또 고용을 중심으로 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는 만큼 올해 미국 정책금리는 하락하기보다는 동결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네. 금리 인하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현재로서는 좀 동결에 보다 무게를 싣는 그런 성명서가 아니니까 FOMC의 시각이 아니었나라는 말씀이시군요. 국내를 보면은 2분기부터 좀 좋아질까, 하반기로 가면 정말 좋아질 것이라는 이렇게 자신감 있는 정부 측의 얘기는 오랜만에 들어온 것 같거든요. 그 지표를 좀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살펴주세요. 일단은 지금 경제 성장률이 사실 전월에 1분기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게 수출 부진이다라고 언급한 점이 사실 특징이었는데요. 네. 일단 전일에 발표됐던 4월 국내 수출 지표를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2%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네요. 네. 예. 사실 5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지만 네. 아무래도 그 감소폭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점이 사실 주목할 만한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은 산자부에서 언급한 점은 반도체 수출 부진에 따라 또 그리고 네. 중국향 수출 부진에 수출이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선박과 자동차 등 주요 수출 품목이 개선세를 보이면서 감소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한 점이 특징입니다. 네. 사실 대외 여건이 계속해서 불확실한 만큼 국내 수출 개선세가 더딜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OECD 경기 선행지수가 경기 위축 국면에 머물고 있지만 감소폭이 하락폭이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어서 이제 반등할 것으로 기대되고, 또 반도체 수출 여건도 2분기를 기점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수출이 추가 하락하기보다는 바닥을 다지면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는 점이 아마 국내 2분기 이후 하반기에는 조금 더 개선 여지가 보인다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이유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부 당국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네, 그런 부분에서 수출이 반도체를 대신할 게 없네라는 부분이 어두웠었는데 이제 조선이나 오늘도 조선 쪽에서 수출 소식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과 더불어 자동차의 수출, 요거는 지난주에 현대차를 중심으로 기아차를 중심으로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기아차를 중심으로 말이죠. 이런 얘기들이 좀 고무적이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